농어촌공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료 인하 조치를 연장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임대료를 50% 내린 데 이어 올해도 오는 6월까지 임대료 인하 조치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260여 곳이 8억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호남선과 전라선 승차권 예매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며 호남과 전라선은 21일에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당 승차권을 최대 8장까지 예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모바일로만 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광주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은행은 설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26일까지 중소기업 특별 자금 대출로 3천억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천억 원의 만기 연장 자금을 편성해 이 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의 수출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전남 지역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의 2020년 광주 전남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 지역의 지난해 수출액은 137억 7,200만 달러로 지난 2019년보다 2.7% 증가했고 전남은 270억 7,900만 달러로 16.9%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광주의 경우 반도체와 가전제품, 타이어 등이 늘었습니다.